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거기에 이어지는 탄핵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부산 울산 경남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나 아니면 엄정한 수사였나 그 기준이 뭐였느냐라고 물으면서 적폐수사 이야기가 되게 되면 이제 어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내일은 대구 경북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적폐수사 부분, 탄핵 부분, 본격적으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엄정한 법의 집행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특히 야권에서는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에 있어서 4강 후보 모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야권에서 정치를 5년 이상 한 사람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후보로서는 태생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야권에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 현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조국 수사를 비롯한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원전 수사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풀어야 할 태생적인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제 부산 울산 경남 토론회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원희룡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인 공방은 내일이라는 점입니다. 대구 경북 토론회에서 아마 본격적인 공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구속은 정의 실현인가 정치 보복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걸 이잡듯이 뒤져서 한 것은 아니다. 정치 보복은 아니다 라는 쪽에 무게를 실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 법에 따른 처리와 정치 보복의 차이가 뭐냐 라고 또 따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조국 사건이나 이재명의 아수라 게이트처럼 저절로 드러난 건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 무엇을 타겟을 찍어서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 주변을 1년 계속 뒤져서 찾게 되면 그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정치 보복과 엄정한 검찰 수사의 차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는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정치 보복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자신은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자신이 볼 때는 전직 대통령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정권에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대통령이나 그렇게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좀 얼버무렸습니다. 이어서 홍준표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공천에 관여한 것, 국정원 자금을 끌어다 쓴 것, 그런 부분을 수사한 것이 온당한 것이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천에 관여한 것보다는 예산에서 항목을 밝힐 수 없는 대통령이 쓰는 돈을 국정원 자금으로 묻어둔 것이죠. 그렇게 쓰는 방식,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통치 행위라고 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치 보복이냐 엄정한 검찰의 수사냐 이 부분을 놓고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언제나 다르죠. 윤석열 후보가 저절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을 콕 찍어서 탈탈 턴다고 그러죠. 1년 동안 탈탈 터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죠.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나게 얼마든지 뭐 정치 공작을 할 수 있고 언론 공작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할 의도가 있었느냐. 그 의도가 있으면 정치 보복이고 그 의도가 없이 진행이 된 것이면 그냥 검찰의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보복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5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대통령제의 고질병이라고 하죠. 이 정치 보복을 근절해야 한다. 정말 정치 보복의 의도를 빼고
법적으로 전 정권을 다룰 때도 법적인 영역 안에서만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다루더라도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여권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는 별개로 자신은 검사로서 엄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신의 직분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윤석열 후보에게 정권교체의 기대가 모여있는 그 이유도 엄정한 법집행이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엄정하게 했다라고 하듯이 문재인 정권, 조국과 송초로 원전 수사에 있어서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 그렇게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 앞으로도 하는 그 기대가 모여있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 입장에서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 현재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 또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지금 집권 여당이 소위 이권 카르텔, 나라 곳곳에 예산 빼먹기, 예산을 빼먹기 위해서 곳곳에 지금 박혀있는 지금 이 여권의 예산 약탈 카르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엄정한 법 집행, 이게 윤석열 후보의 답변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이제 적폐수사 얘기가 나오게 되면 특히 대구 경북인 만큼 내일은 이게 탄핵 문제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권 전체가 그렇듯이 4명의 후보도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탄핵 부분에 대해서 내일 4명의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어떤 형식으로든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탄핵이 정당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쯤에 탄핵을 피할 수 없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수사와 탄핵은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정치보복 성격이 훨씬 짙다라고 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탄핵과 적폐수사 부분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정권교체를 하고 난 뒤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꼭 같은 잣대로 법의 원칙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도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위법과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 그런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라고 보입니다. 고맙습니다.